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유미의 백댄서. 네, 72사단 공병대. 아, 보병이구나. 보병대. 정말 멋진 저의 동생들이자 또 오빠들이자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나도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 몰랐어. 나도 좀 기대하고 있을걸. 준비하고 있었으면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발음도 안 되네요. 힘이 들어가지고. 즐거우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포상휴가 보내는 그 일을 했는데 72사단 보병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 부대에, 네, 이 부대에 배치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여기? 여기? 어, 진짜? 뭐 다야, 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 이렇게 자꾸 뒤통수를 보여서 죄송합니다. 뒷대가 별로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내가 제일 늦게 이 부대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에 사단장님, 제가 머리가 나쁜 관계로 날짜를 좀, 네? 자, 우리 김정태 씨, 몇 월 며칠? 3월 2일입니다. 몇 년도? 2017년도 3월 2일입니다. 네. 아, 그러면 3월 2일이면 최고로 유력하긴 한데, 자, 잠시만. 자, 그럼 또 1년에. 2017년 3월 2일, 3월 2일입니다. 3월 1일입니까? 2일입니까? 2일입니다. 2일, 네, 우리 신원우. 네, 뭐죠? 그리고 네, 이병, 네, 이병님. 자, 이동욱 이병님. 이병, 이동욱. 전입일 2017년 3월 2일 주십니다. 3월 2일이 맞네요. 자, 일단 3월 2일은 이쪽. 3월 2일 이쪽. 자, 이제 3월 2일 이쪽이에요. 자, 3월 2일보다 더 먼저 왔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일 빠른, 이제 제일 늦은 게 지금 여기 3월 2일이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여자친구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게 방송이면 내가 진짜 영상 편집이라도 띄우라고 하고 싶은데 방송이 아니어서 좀 그럼 내가 전해줄까요? 내가 여자친구다 생각하고 그건 못하겠네. 아, 나도 진짜 치사해서 안 해. 잘 살아요. 네, 잘 살래 또. 네, 우리 작가분들 고맙고요. 그래도 내려가지 마시고 아직 불을 보게 한 곡이 있으니까 대기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둘레 여섯 열 분이시네요. 열 분이 같이 훈련소에 같이 있다가 같이 이쪽으로 다 배치받으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참 난감하네. 누굴 뽑아야 될까. 그렇다고 또 잘생긴 손으로 할 수도 없고 키가 작은 손으로